경산 후에 한국 노총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알아요? 이유 아시죠? 왜 안 들어오는지. 김문수 위원장 계시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원님 무슨 예?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십니까? 경산 후에 정상화되기 위해서 김문수 위원장 그만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네?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만두라 그런다고 해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만두라 할 권리는 없죠. 민주노총은 한국 노총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예, 뭐 만납니다. 자주.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고요?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국정감사만 네.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몰아붙이면 됩니까? 네. 왜 자꾸 거짓말을 안 해서 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한다고 김문수 위원장님. 아, 멀쩡한 사람을 왜 거짓말을 한다고 책임지라는데 책임진다는데 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이제 경사노의 개점 휴업이죠. 그죠? 문 열고 아무것도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예? 지금 여기 지금 한국노총 안 들어와서 지금 회의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아, 맞습니까? 네. 그 대화 되도록 노력한 적 있으세요?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간부들? 예, 뭐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고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만난 거 말고 공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고요?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무슨 뭘 공식적이라고 하십니까? 아 그러면 사적으로 만난... 아 김동영 위원장을 만난 것이 왜... 언제 만났어요? 만난 적 있어요? 며칠 전에도 만나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만난 적이 만납니다. 몇 번 있냐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 창구에 들어오도록 하기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냐고요? 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 몇 번 그러니까 만났냐고 물어보잖아요. 어 만난 거는 뭐 대여섯 번 이상 만났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국감이면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잖아. 만난 적 없어요.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만난 적이 없다 그러십니까? 그 만난 통계를 가져오시고요. 예? 책임지시고 지금 말이 거짓말이라면 왜 거짓말입니까? 예? 예? 아, 거짓말이라면 책임을 지시라고요. 지금 아, 여러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거짓말이라고 예. 그러십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거짓말이라면 책임을 아니, 지시라는 의원님은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물으시면 정확하게 딱 사람 예? 만난 걸 다 기억하십니까?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시는데 한번 제가 국정감사라면 준비를 해야죠. 예? 예? YTN 인터뷰에서 YTN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예? 경사노위는 대통령 노동정책에 대해 자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기구에서 본회의는 중단되어 있다. 이거는 노력도 별로 안 하시면서 예? 뭐 몇 번 만나셨다고? 만나시지도 않으셨으면서 만났다니까 예? 왜 안 만났다 예? 그럽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가져오라고요. 아니 통계를 예? 내라 그래야 가져오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통계를 갑자기 냅니까? 의원님이 아무리 그러시지만 네, 만난 걸 왜 안 만났다 그러십니까? 해갖고 오셔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다 아는데 세상이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예? 지금 야, 두 분 의원님 저 질의 중입니다. 시간을 질의하는데 자꾸 끼어들지 말아요. 다시, 기본 예의는 지키란 말이에요. 다시 1분 드리세요. 다시 1분 드리세요. 네. 질의하세요. 네. 지금 경사노위가 이 통합을 하는 기구면서도 지금 만나시는 분 몇 면을 보면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 만나고 저기 한번 보세요. 예? 인터뷰도 보설론만 갖고 하고 사회적 대화는 진행도 안 하고 노동계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니까 노동계도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 경산 후에 한국노총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알아요? 저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면서 이유 아시죠? 왜 안 들어오는지 예? 아세요? 김문수 위원장 계시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러면 경사노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경사노의 정상화되기 위해서 의원님 무슨 예?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러십니까? 경사노의 정상화되기 위해서 김문수 위원장 그만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중적으로 아니 대통령이 네?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만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만두라 할 권리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지만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뭘 함부로 얘기해 물어보는 거지. 왜 자꾸 거짓말을 안 해서 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김문수 위원장님. 아니 왜 거짓말을 한다 김문수 위원장님.
아, 멀쩡한 사람을 왜 국정감사, 거짓말을 합니까? 국정감사에 대해서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국정감사가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는 네.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몰아붙이면 됩니까? 네, 노홍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아니 의원님은 국정감사위원은 국정감사위원으로 품격을 지켜야지. 위원장님 왜 비방민을 경사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위원장님 그래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면 자료를 내고 자료 같은 걸 책임지라는 게 뭐가 책임지라는데 책임진다는데 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네. 저 윤건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잘못했죠? 정리... 질문 내가 국민대표에 질문하는데 잘못하고 아니 질문이 아니라 왜 저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기관장이 와서 위원장님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